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일단은 강제 지팡이 스타트가 됐습니다. 자, 가끔씩 럭스가 터져 나오거나 럭스 증강체가 나온다면 럭스 리롤덱도 볼 수 있긴 합니다. 오, 일단 소나가 나왔습니다. 자, 상자에서 챔피언이 나올 때 소나가 나오는 게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소나를 빌드업으로 쓸 거기 때문에 선이랑 주문 투적자, 자, 이렇게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앞라인을 좀 구성해 주겠습니다. 자, 소나 같은 경우는 이제 빌드업이 선의로 가기에도 좋고 지하세계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아이템에 따라서 최종 조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 플랜을 어떤 식으로 짜나, 그게 결정이 납니다. 자, 지금처럼 지팡이랑 연운이 터져 나왔다면 소나 덱을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은 이제 레페어가 잡혔기 때문에 앞라인은 어모대로 쓸 것 같고, 자, 이러면 룰루를 버리고 럭스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사레벨 찍은 다음에 럭스가 들어가면 결소호자, 주문투적자 둘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자, 나르는 팔기가 조금 애매해서 자, 레를 그냥 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증강체들, 자, 우리가 연승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강한 증강체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지하세계 심장. 자, 이건 고민할 게 없죠. 자, 이러면 이제 삼지하세계가 바로 들어가면서 일단 다 팔고 이자를 볼 수가 있긴 한데 룰루가 이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레벨업하면서 룰루 이성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레벨업을 한 이유는 딱 두 가지죠. 룰루 이성이 붙은 것도 있고 아이템 자체가 룰루한테 줄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하세계 심장을 먹었기 때문에 지하세계 심장을 먹었을 때는 육지하세계로 노릴 수가 있다 보니까 삼지하 때는 피관리를 해준다. 이걸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이지럴이 나올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자, 케일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케일 나오겠죠? 자, 일단 이즈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게 3지하일 때는 제가 이기면서 가라고 했지만 4지하 때부터는 또 지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자, 이즈 넣고 룰루를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돈을 좀 써가지고 케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그거는 조금 욕심인 것 같고요. 자, 룰루 빼고 그냥 바이 더 넣어주면서 연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쇼진 라바도는 그냥 소나한테 주도록 할게요. 아, 한 마리 잡는 거 진짜 중요한데 일단 못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나한테 아이템이 들어갔으니까 리신을 넣는 게 가장 세긴 한데, 자, 리신을 지금 당장에 넣는 거는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냥 한 번 더 지면서 유닛을 챙겨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눈치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살살 맞는 게 진짜 중요해요. 살살 못 맞을 것 같으면 그냥 5단계 보상, 4단계 보상에서 멈춰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팡이 장갑 들고 있는 소나 들고 오면 대박입니다. 아, 역시나 뺏겼고요. 자, 그러면 그냥 워머그 하나 챙겨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딜템은 다 완성이 됐으니까 벨트 두 개 챙기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케일이 또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거 돈 써가지고 케일 찾아보겠습니다. 자, 나올 때까지 돌릴게요. 자, 상황이 좋아서 지금은 이제 돈을 써도 그렇게 큰 타격은 없습니다. 야, 너무 안 나오는데요? 내가 해결하겠어. 자, 여기 상대는 좀 세기 때문에 그냥 워머그 주겠습니다. 자, 이지를 굉장히 잘 나와서 이지 리롤덱도 볼 수가 있긴 하지만 돈을 너무나 많이 썼어요. 그지 이지 리롤덱을 갈 때는 우세랑 섞으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우세를 안 잡았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이지 이성이 붙으면서 그걸 많이 잡긴 했습니다. 자, 그렇게 손해까지는 아니에요. 아, 나왔다. 진짜 다행입니다. 자, 돈이 너무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즈 삼성은 포기하고, 자, 다 팔고 그냥 이자를 봐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리신은 이제 다음 턴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마리는 들고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썼고 지하세계를 빨리 못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초반 단계에서 돈을 많이 써봤자 지하세계 6단계 이상 가게 된다면 돈을 전부 다 메꿀 수가 있어요. 지하세계 심장을 먹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돈을 쓰는 플레이를 하지 않지만 지하세계 심장을 먹었을 때는 절압 단계에서 돈을 써도 됩니다. 자, 일단 소나 페어 좋습니다. 자, 돈이 안 나와서 바위를 그냥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소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핵심 유닛이다 보니까 팔고 이자를 보진 않겠습니다. 자, 템은 지금 곡궁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거인의 괴리 같은 거 하나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거인의 괴리 지금 넣겠습니다. 자, 여기선 절대 레벨업 하면 안 되고 3-2 때 상황을 본 다음에 6레벨을 찍거나
아니면 상대방들이 너무 약하다 싶으면 계속 5레벨을 머무셔도 돼요. 자, 이제 소나한테 쇼진 라바돈 들어왔고 바위한테 워머그 거결 들어가서 그렇게 약한 편이 아닙니다. 이 바위가 이성이 붙어버리면 너무 세질 거예요. 와, 일단 지하색이 영혼. 이건 먹어야죠. 와, 벌써 육지하색입니다. 자, 이번 판 같은 경우 7단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다 팔면 또 이자 볼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징 상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6레벨 찍어도 거의 100% 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레벨업을 해도 넣을 수 있는 유닛이 아트록스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건 확실하게 돈을 모아준 다음에 빠르게 7레벨, 8레벨을 찍어줄게요. 자, 육지화 세계부터는 이겨도 좋습니다. 오히려 이길수록 7단계 보상에 더 가까워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스테이지 때는 조금 살살 맞아주다가 4스테이지 때부터는 약간 이겨주는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 3마리 잡았고요. 자, 벌써 3단계 보상이 깠어요. 문제는 지금 피가 59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앞으로 3번 더 지면은 5단계 보상 먹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6단계, 7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한 3번 정도는 이겨줘야 될 것 같아요. 조합을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놔야 되는데, 쇼진 라바돈이 있으니까 어차피 지하세계는 3이라가 있고, 그럼 이제 에이스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미스포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아웃솔 캐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혹은 이제 세 번째 증강체에서 에이스 문장 같은 거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3이라 미스포츠는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미 골드, 플레, 이렇게 증강체가 나온 상태라서 마지막 증강체는 영웅 증강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3이라 있어요. 육지한생이가 들어간 상태라서 3이라가 별로 필요 없긴 하지만 그래도 3이라 자체가 피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케인이랑 3이라랑 바꿔주고요. 자, 6레벨 찍고 지금 넣을 수 있는 게 아트록스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3이라 배치를 바위 뒤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나마 이제 반각을 한 상태로 3이라가 딜을 넣으면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반 단계에서 돈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8레벨까지 바로 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앞으로의 상황을 본 다음에 7렙 리로를 돌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3이라가 좀 들어간 상태라서 제 생각에는 좀 잘 잡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또 많이 잡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은 건 아닌데 1등 상대로 많이 잡은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자, 포온에 넘어가야죠. 자, 피가 36이고 지금 5니까 이제 이번 턴에 하나 더 먹을 수가 있고 이번 전투가 완전 핵심일 것 같아요. 자, 일단 비교적으로 완전 약한 상대 만났습니다. 자, 일단 조합 부분은 우리가 설계를 좀 해놨잖아요. 자, 이거 스택을 봐가면서 한 마리씩 내려주고 아웃솔 같은 거 나와주면 소나랑 교체해주고, 자, 그런 느낌으로 가준다면 진짜 7단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진짜 많이 잡았어요. 어? 자, 심지어 이겼다. 근데 뭐 이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 지면 됩니다. 지금 피 36이면 두 번 지는 거 괜찮아요. 자, 문제는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돈을 한 번에 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지하세계 보상 자체가 제 7단계부터는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 해결할 수 있냐 없냐 그 싸움일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아이템은 그냥 거학으로 바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완제템 같은 거를 미리미리 처리해놔야지 좋아요. 자, 이번에 졌을 때 16스택이 쌓이고 4스택이 남기 때문에 4 지하세계로 한번 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4 지하세계로 이겨버리면 전투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리로를 돌려본 다음에 좀 세졌다 싶으면 그냥 5 지하세계, 좀 약하다 싶으면 4 지하세계, 이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근데 너무 세게 맞았습니다. 자, 그래도 이거는 그냥 8레벨 바로 가버릴 거예요. 충격속도? 자, 이건 그냥 바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웃솔 아이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레벨 찍어주면서 아웃솔이랑 소나 갈아주고, 자, 소나템을 그대로 아웃솔한테 넘겨주도록 할게요. 자, 돈부터 써보고, 자, 일단 피들스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벨벳이랑 좀 바꿔주면서, 자, 충분히 좀 세졌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건 지하세계를 하나만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챔피언 복제기 그냥 아끼겠습니다. 자, 지금 지하세계를 빼고 넣을 게 없네요. 자, 그래서 그냥 육지하세계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거학은 일단 3이라를 먼저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지하세계를 빼려면 그나마 이지렬을 뺄 수가 있었는데, 자, 이지렬 같은 경우는 빼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지렬이 2성이기 때문에 벨벳으로 바꿔줘봤자 약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겼어요. 야, 이기면 오히려 좋아요.
자, 일단 잭스를 팔고 아웃으로 한 마리 더 잡아놓도록 하고요. 아 잠깐만, 이게 7단계 보상이 아니구나. 6단계 보상이네요.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보상을 받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 이거 6단계구나 싶었어요. 자, 바이템을 아트록스한테 갈아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합을 원래 메카 아우솔 3이라 자, 이런 조합으로 짜려고 했는데 자, 지금 아트록스가 먼저 두 마리가 잡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가렌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위협 덱으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워모그 거결도 충분히 아트록스한테 좋은 아이템이라서 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살살 맞았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3스택만 쌓으면 되다 보니까 지하색이 하나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딜템은 좀 있기 때문에 방템을 챙겨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나나 뭐 이즈리얼 이런 것들을 한 마리 빼주면서 그대로 오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트록스나 아우솔이 좀 붙어준다면 완벽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아트록스가 붙었습니다. 자, 소울도 붙었어요. 진짜 완벽합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 완전히 세졌잖아요. 지하 3개를 4개, 3개까지 줄이면 안 돼요. 자, 졌을 때 2스택밖에 안 쌓이다 보니까 자, 이럴 때는 오지아 3개까지 그냥 받아야 됩니다. 그냥 오지아 3개로 이긴다는 마인드로 가야 돼요. 자, 벨베스 같은 경우는 제가 왜 포기하지 않고 갖고 있냐면 자, 지하 3개 보상에서 아이템이 나왔을 때 벨베스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가 템이 없는 것들은 애초에 잡지도 않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템이 나올지 몰라서 제가 벨베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이거 하나 더 잡아야 됩니다. 와, 살았습니다. 자, 살았습니다. 자, 일단 100골드. 자, 이러면 이제 9레벨 찍은 다음에 조합을 바로 더 강화를 시켜줄게요. 자, 이 정도면은 진짜 다 이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신 버리고요. 나는 로봇이다. 자, 아우솔을 지금 충격 속도를 먹었기 때문에 두 마리 쓰면 되고 자, 나머지 공템은 전부 다 벨베스를 주면 될 것 같아요. 야, 지금 벨베스한테 완벽한 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벨베스가 아닙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벨베스 삼성급이에요. 자, 솔 같은 경우는 원래 두 마리를 쓰는 게 아니라 충격 속도를 먹었을 때 두 마리를 쓰면 굉장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두 마리를 쓰는 겁니다. 자, 이러고 이제 지하 세계를 좀 더 내려주면서 조합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챔피언 복제기를 우리가 아끼면서 이성을 붙였으니까 삼성각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누노가 잘 나오고 있는데 누노 자리가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자, 이러면 이번 판은 3이라 이성이 안 나왔으니까 3이라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모르가나 쓰면서 박마저를 깎거나 오코 이성을 한 마리 더 쓰거나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즈 3이라 그냥 다 버릴게요. 자, 이러면 이제 거학을 다른 아우솔한테 줘도 되고 자, 웬만하면 아우솔한테는 보석 컨텔렉 같은 거 주고 싶긴 합니다. 자, 거학을 다른 아우솔 주고요. 자, 그래도 이건 암라인 템이 조금 부족하니까 복궁을 선택을 하면서 자, 거인의 결이 하나 더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누누가 먼저 이성이 나왔다면 누누를 써야 되고요. 자, 이 상태로 넘어갈게요. 조합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사실 알린스타랑 누누를 쓰는 이유가 별로 없긴 한데 누누가 먼저 이성이 나왔고 다른 유닛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조합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자,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한다면 자, 뭐 잔나, 신드라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이제 우르곳이나 피들스틱을 몇 마리 더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자, 혹시 모르니까 신드라는 잡아놓겠습니다. 자, 벨베스, 아트록스, 아우솔 전부 다 삼성각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우리가 원래 메카 아우솔 3이라 덱을 가려고 했는데 가렌이 나오기 전에 아트록스가 2성이 붙었고 그래서 위협덱으로 바꿔진 겁니다. 위협덱을 가다 보니까 자리가 너무나 많이 비어서 아우솔을 두 마리를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코 2성들을 섞어서 쓰려고 했지만 누누가 먼저 2성이 나왔기 때문에 누누를 쓰고 알리스타를 추가해줬다. 벨베스 미쳤습니다. 자, 벨베스 같은 경우는 근접 유닛이다 보니까 CC기에 굉장히 약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아이템을 줬을 때는 수운을 줬을 때 파워가 굉장히 약한데 우리가 찬란한 템을 줬기 때문에 파워도 세고 수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완벽한 아이템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지질 않아요. 자, 신드라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삼성 강만 보면서 끝낼게요. 자, 물론 이제 모르가나 같은 걸 버리면서 신드라를 써도 되는데
왜 굳이 신드라를 버리냐면 우리가 삼성각을 보다 보니까 신드라가 땡겨가는 유닛들이 별로 좋은 애들이 없습니다. 자, 잘 버티고요. 자, 쏠 한 마리 죽어도 쏠 한 마리가 더 있어요. 자, 1등 이겼으면 말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만약에 잘못해서 지면은 게임 끝나요. 아, 일단 보석 버튼을 뺏겼죠. 자, 이런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쇼진 하나 더 가겠습니다. 자, 쇼진을 한 개 더 먹었다면 갑자기 또 신드라가 생각이 나긴 하지만 그냥 아우솔한테 쇼진 두 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돈도 너무 없고요. 일단 쏠 이상 하나 더. 자, 일단 아이템 선택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 밤의 끝자락 아니면 이온 충격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온 충격기를 먹게 된다면 모르가나로 또 뺄 수가 있거든요. 자, 이온 충격기 그냥 먹고요. 자, 일단 쇼진은 찬란한 쇼진은 충분히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아우솔한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온 충격기는 누누. 자,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자, 말 안 됩니다, 진짜. 자, 피들까지. 자, 이러면 이제 모르가나 버리면서 그냥 레오나 잠깐 써주고요. 그냥 저 만나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하세계를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잘 풀렸다면 피관리를 잘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풀린 지하세계가 있는 판에서 만약에 피관리를 하지 않고 연패 운영을 통해서 역전하려고 한다면 역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쏠은 좀 견제를 하고 있네요. 사실 쏠은 이제 삼성을 붙이는 것보다 차라리 이성 두 개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트록스 삼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트록스 한 마리 남았고요. 자, 쏠도 한 마리 남았습니다. 자, 이러면 벨베스는 포기를 할게요. 일단 쏠이 먼저 나왔는데 야, 이걸 붙이는 게 이득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붙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쇼진이나 라바돈을 줄 유닛이 없네요. 쇼진은 우르곧, 라바돈은 누누.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후반이니까 그냥 거악한 게 더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쏠을 두 마리 쓰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자, 아트록스 삼성은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자, 알리 이성. 자, 이러면 아트록스 이성을 잠깐 빼주면서 에코 넣고 3방패드 챙기겠습니다. 자, 지금 우르곧 페어가 잡혔는데 이제 레오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너지용이기 때문에 이성을 굳이 안 붙여도 돼요. 자, 우르곧 좀 적용만 해주고요. 자, 레오나 버리고 우르곧을 잡아놓겠습니다. 자, 상대방 잔나 쓰는 것 때문에 완전 제대로 맞았죠. 그러니까 아우솔에 있을 때 잔나를 쓰면 안 됩니다. 자, 나가셨네요. 자, 이게 아무리 지하세계여도 운영이 완벽하지 못하면 7단계는 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스택을 관리했는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도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